네 가지의 식품을 이용한 초간단 독소 해독 주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변비,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같은 소화기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강식단은 소화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몸에 독성 물질이 쌓여도 신선한 과일과 채소, 유기농 식품을 섭취하면 자연스럽게 독소가 해독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혈관으로부터 영양소를 공급받아 에너지로 사용하고 인체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능들을 하면서 반드시 노폐물이 만들어지고 활성산화물이 발생해 우리 몸의 독소로 작용을 합니다. 신체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노폐물을 배출하는 통로인 혈관의 혈액순환이 중요합니다. 이 혈관이 좁아지지 않고 혈액의 이동이 잘 되어야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하기 위한 이동과 해독을 하는 항산화 성분의 공급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산화 성분의 공급이 잘 되기 위해서는 혈관 건강뿐만 아니라 장 건강도 중요합니다. 소화기 건강이 좋아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들을 섭취할 수 있고, 외부로부터 독소가 들어오는 통로가 소장과 대장이기 때문에 장 건강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아볼 이 독소 해독 주스에 사용하는 식품들은 항산화제와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고 특히 장을 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각각의 식품들이 독소를 제거하는 데 좋은 이유를 알아보고 영상 마지막에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재료는 사과입니다. 사과는 매우 많은 양의 섬유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펙틴이 풍부한데요. 이는 장을 통과할 때 장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며 중금속 제거와 항박테리아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사과에는 우리 몸에 좋은 유익한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섬유질과 수분이 풍부하여 체중 감량을 돕는 디톡스 다이어트 과일로도 유명합니다. 사과 껍질을 깨끗이 씻어 껍질째 먹으면 항암 효과가 있는 성분 등 유익한 영양소를 2배 이상 섭취할 수 있습니다. 사과를 먹거나 주스로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파툴린 곰팡이 독소입니다. 이 독소는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고 구토, 설사, 신장 손상, 신경 독성, 면역 저하 등의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과 껍질이 부패가 되었거나 겉은 멀쩡하지만 사과 안쪽이 부패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무시하고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독소로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일부분이 상한 사과는 3cm 이상 충분히 제거 후 섭취하고, 그렇지 않다면 과감히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재료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오래도록 소화장애를 포함한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생강은 소화액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장의 움직임을 촉진하여 체내에 존재하는 노폐물 및 독소를 배설물과 함께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시간 대학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생강 섭취는 결장암의 전조로 여겨지는 대장염의 증상을 줄이는 데 좋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생강 특유의 매운맛을 내는 쇼가을과 진저롤이 항균과 살균 작용을 하고, 디아스타제와 단백질 분해 요소가 장운동을 촉진해 체내 독소를 원활하게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재료는 레몬입니다. 레몬은 많은 항산화제와 다량의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으로 장에서 쉽게 통과하면서 자유라디칼과 다양한 독소를 제거하는 효능을 합니다. 이러한 효능은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몬에는 리모노이드가 들어있어 항산화제 역할을 해 해독 효소를 활성화하여 독소 제거 효과를 더욱 높여줍니다. 체내에서 산화돼 세포의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활성산소를 없애 노화를 방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네 번째 재료는 소금입니다. 여러 건강정보에서 나트륨이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에 악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어 소금 섭취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금은 미네랄을 공급하고 혈관을 정화하며 신진대사 촉진과 해독 및 살균작용 등을 합니다. 소금은 신진대사를 촉진하는데요. 이것은 섭취한 음식을 에너지로 사용하고 남은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하며 위와 장의 벽에 붙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염분은 유해한 물질이나 세균으로부터 인체가 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는데요. 소금 섭취가 부족하면 체액의 염도가 낮아져 몸 안에 세균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염분은 혈관벽에 침착된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혈관이 경화되는 것을 막아 동맥경화와 고혈압을 예방하는 데 기여를 합니다. 소금이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이유는 자신의 건강상태에 맞는 양 이상으로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소금 중에서도 한국 소금이 좋은 이유가 있는데요. 외국과 달리 하루 1에서 2회 소금을 거둬 미네랄이 빠져나가지 않아 미네랄 함량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소금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죽염 사용도 추천합니다. 일반적인 소금은 산성인데 이 소금을 굽게 되면 알칼리성으로 변하기 때문에 체질 개선까지 생각한다면 죽염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네 가지의 재료를 이용해 아주 간단한 해독 주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뜨겁지 않은 바로 마실 수 있는 정도의 미지근한 물 2분의 1컵에 천일염 또는 죽염을 2분의 1 티스푼 넣어 녹여줍니다. 그리고 믹서기에 사과 1개와 생강 4분의 1 조각, 레몬즙 한 큰술, 녹인 소금물을 넣어 주스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요즘은 해독 주스로 재료를 살짝 삶아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이 번거롭게 느끼는 분들에게 오늘 알아본 초간단 해독 주스 레시피를 추천합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Thank you.